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환경에너지 PM 김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 분야의 중소기업 전략 분야 및 전략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분야란 사회자연의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정보 보안을 결합한 차세대 융합보안을 의미합니다. 이 분야는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산업화에 따라 늘어나는 비정형적 복합재난을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 중에서도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CCTV, IoT 기반의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서비스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에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대응 모범 국가로 인정받는 것도 첨단 IoT 기술을 재난에 발빠르게 적용한 것이 주 요인입니다. 재난안전 분야는 후방산업은 IoT, 네트워크, 센서, 인공지능 등이고 기술은 재난예방 대응 시스템이며 전방산업은 실강 콘텐츠,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등으로 가치사슬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분류법은 자연재난예방, 사회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안전용 장비 세계 시장은 2027년까지 84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6% 이상 성장 전망되며 최근 사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산업재해가 증가하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장비 및 시스템의 수요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급속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업 동향은 통신망, GIS 영상 분야는 미국 ESRI, IBM사 등 다국적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고 센서 분야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이 주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첨단 IoT와 로봇 기술이 접목되면서 후발주자로 한국이 시장 진출을 할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2019년 46조, 2023년 56조 규모로 세계 평균 성장률과 유사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영상 보안 장비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팬데믹 현상 중에 방역 모범 사례가 된 K-방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 시장 확대와 해외 시장 진출에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동향을 보면 재난안전 스마트화에 하나테크인 유시스 등이 신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며 영상 보안에서는 S1, 이노탭, 엑시스 등이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K-웨더, EDS 같은 기업들이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의 기술 동향을 보면 5G 통신의 표준화, 간섭 완화, 이동성 향상 기술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초고신뢰, 저지연 통신 융합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대테러와 허리케인 같은 대형 재난 대응 시스템을, 프랑스는 건축물의 디지털화를, 일본은 지진 방제 시스템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AI를 활용한 진단키트와 치료제, GPS를 이용한 확진자 동선 추적 등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K-방역 방제 영역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최근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관리 4대 전략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제품 리스트는 공장 환경 안전 솔루션, IoT 기반 안전 앱 서비스, 스마트 건설 현장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자연재난 감시 예측 대응 시스템, 센서형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가정용 통합 재난 관리 시스템, 적외선 열화상 비파괴 검사 장치 등이 있습니다. 공장용 안전 솔루션의 전략은 ICT, 센서, 조명, 융합 제품과 저과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하고 재난 발생 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요인별 맞춤형 제품 기술을 지원해야 하며 표준화된
공동 통신 프로토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IoT 기반 안전 앱 서비스 분야는 재난 징후 감지 센서 기술을 인터넷과 결합한 IoT 기술 활용 분야 개발을 필요하고 보급형 가전 앱 전류 실시간 감지 기기 기술 보급화 기반을 확충해야 하며 저전력 구동 IoT 융합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스마트 건설 현장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분야는 웨어러블 기기의 신뢰성 향상 기술이 필요하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 솔루션 개발과 증강 및 가상현실 기기는 기반 취약한 중소기업의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감시 센서 류 국산화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재난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솔루션 개발을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 등 전자기기에 대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센서형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분야는 식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고정밀 화학 생물학적 인자 센싱 시스템 개발에 집중해야 하며 ICT 기술과 융복합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용 통합재난관리 시스템은 IoT 기반 센서, 고성능 카메라 등 하드웨어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재난에 대한 예측, 대응, 경보를 위한 정보 수집 시스템, 대응 시스템, 예방 시스템의 요소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하며 인공지능 및 상황 분석 기술을 활용한 재난 모니터링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적외선 열화상 비파괴 검사 장치는 고성능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 개발과 비접촉식 전파 탐상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의 응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2021년 전략기술 로드맵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